웅장해. 어우, 이글스. 새로운 이글스 파크 겁나 웅장해.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어, 추워? 추워요. 오늘 추워, 지금 추운 날씨는 아닌데? 자, 2시에 티켓팅을 하나 봐요, 2개씩. 2시에 티켓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나 봐. 자, 뭐, 커피 앤 드링크도 왔고, 오늘. 그리고 뭐, 꼬치 전문점도 왔고요. 낙강정도 왔고,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뭐야, 이거요. 에브리타임. 야, 이거, 아. 정관자. 네, 한 개씩만 가져가주세요. 아,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네,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십시오. 에너지 맥스, 이건 뭐야? 리프레시.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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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메가. 아, 이선우, 혜민이. 아, 혜민이는 이뻐, 참. 염혜선, 니, 유니폼 염혜선 세터예요. 어우, 호영이도 이쁘게 나왔네. 정호영이는. 부키리치, 아, 매우 기대되는 부키리치. 그리고 박은진, 표승주 IBK 기업은행에서 표, 아, 왔어요. IBK 기업은행에서 표승주가 온 거고, 이소영이가 IBK 기업으로 왔어요. 최효석, 김채나, 노란, 안예린, 이지수, 이예담. 신은지, 코보 때 잘했죠, 신은지. 정수지, 곽선옥. 그리고 전다빈, 손혜지. 네. 잘 꾸며놨네요. 알석이는 1층이에요, 저희는. 자, 여기 가자. 갑시다. 여기 따뜻하겠지. 아, 오랜만에 배구장 왔네요. 네, 오랜만. 아, 우리 저쪽입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배구장 왔어요. 정관장 레드스 바깥으로. 자, 경기석이 딱 중앙입니다. 딱 중앙에서. 네, 자리 뭐 무지하게 좋죠? 네. 무장을 해가지고 정우람 사인볼을 또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또 배구장 와가지고 또 정우람 사인도 받아보고. 좋네, 좋아. 저 마카롱이 아주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자, 이렇게 선물도 또 받아봤고. 우리 구독자인 우리 신다은님께서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은씨. 네, 손도 큰 편지 써주고, 너무 다정한 다은씨야. 머플러도 하나 썼어요, 머플러.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 목에다가 한번. 이게 5,000원이에요? 5,000원이었나? 15,000원. 괜찮아요, 괜찮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 우리 옷이랑 잘 어울려. 응. 좋아.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자, 오늘 시구라고 하나, 배구는? 하여튼 배구는 시구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시구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구에 하나 이글스 최은성이가 온답니다. 그래서 하나 이글스 최은성이가 와서 시구를 한다고. 이따가 한번 봐야 되겠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보는 하나 이글스 선수라. 네. 자, 이따가 최은성 시구 하는 거, 네, 보면서 배구 직관을 열심히 또 레드 스파커스를 열심히 또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배구다, 오랜만에 배구. GS 칼텍스는 이제 새로운 아시아코터 선수가 이제 호주 선수가 왔고, 외국인 선수는 이제 실바가 그대로. 국내 선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 대 GS 칼텍스의 경기는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가 이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아주 중요한 첫 경기. 옆에서 서브 에이스. 교승주 서브. 교승주. 썸!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못한다. 좋아. 누구? 부케르츠 제이 부케르츠. 브리치르츠 부케르츠.
존나 장난 아니. 아이고 좋아. 어, 아이고야. 다시 누구? 표순정 잘했어. 오, 씨. 오, 무섭다, 무서워. 누구? 와! 뭐야! 야! 와, 씨발 대단하네.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우와, 어, 이거 실바는 정말 대단하다. 부캐를 차이, 부캐를 차이, 좋았어. 가뿐하게 이겼어요. 네, 가뿐하게. 좋아, 메가. 누구? 표승주 좋았어요. 나이스 블록해. 나이스. 와, 저거 잘해. 야. 하나. 메가! 메가트. 메가! 메가! 오우! 아우, 아우, 들어왔어. 아우, 서브웨이 실바. 오, 나이스 서버! 아, 못 때려, 못 때려? 좋아. 누구? 내가! 어, 넘어왔어. 야! 누구야, 누구? 한 번씩. 와! 터치야. 오! 아! 어이구, 누구? 분키리치! 아! 잘한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부케르 차이. 실바. 오.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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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무키르치. 이야!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잘했어. 어 뭐야?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메가! 잘한다 메가. 아 오늘 너무들 잘하네. 완벽해! 신들린 경기! 완벽해! 완벽해! 아유, 아유, 아유! 와! 메가! 분노의! 메가 트! 세트 포인트! 이야, 씨! 와 진짜 대단하다 실바. 와 야 씨 오 야 또 넣었어. 야 야 이번 잘했네. 그래도 이번에 여기 끝내야 돼. 끝내 끝내. 아 와 씨 미치겠다. 야, 지금 실바가 지금 미쳤어, 지금. 아, 실바 미쳤어. 아! 어머나, 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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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루키리치가 리시브를 잘해주고 있네. 야씨, 야 실바 진짜 무섭다. 야 실바 진짜 무서운다. 야. 와, 누구?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 잘했어. 루키르치. 그냥 넘겨야 되겠지? 그냥 넘겨. 아하! 나이스! 오! 야, 나이스! 나이스 블럭!
실바 언니 무서워. 아, 역시 실바. 아. 메가! 메가!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조금 왔어, 조금! 안 맞아. 훈케리 체이. 좋아. 나이스. 훈케리 체이. 오, 실바. 오, 무서워. 오! 다시 한 번. 부키르 체! 오! 좋았어. 잘했네. 좋아, 좋아. 떴어. 피승지어. 오, 실바 역시. 아. 부키리치가 리시브가 좋네. 오! 아, GX 칼텍스가 너무 안 되네. 좋아!
너무 상대가 안 됐네요. GS 칼텍스가 실바 말고는 거의 뭐 활약을 못했어요. 너무 압도적으로 당했는데. 조건이 지금 왔네. 와. 정관전 에스파카스 팬인가? 자, 가뿐하게 3대 빵으로, 가뿐하게 뭐 3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네. 오늘 상대가 안 되네. 상대가 안 돼. 예. 정관장 데드스파크스는 이제 뭐 효승주 부키리치 메가 그 삼각편대 공격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키리치가 생각보다 리시브를 엄청 잘해요. 예. 그리고 그 정호영이랑 뭐 정호영 박은진 이후 또 미들브루크 라인이 또 너무 잘해서 오늘 뭐 여섯 명의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해서 노란도 잘하고 해가지고 뭐. 그리고 GS 칼테스 같은 경우는 실바 말고는 특별 크게 그래서 세터와의 호흡도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3대 0으로 일방적인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게 GS 칼테스가 너무 좀 못해가지고 이게 GS 칼테스가 우리 정관장이 잘하는 건지 GS 칼테스 못해서 그러는 건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이런 경기력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은 올해 한번 또 몸빼고는 물론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 좋게, 네. 기분 좋게 개막전 경기, 홈 경기 이기고 다음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살람한테만. 굿나잇.